2023년 아니 2000은 9잖아요. 23 더하면 5니까 빼면 4잖아요. 그럼 4를 중궁에 넣고요. 계묘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가 5죠. 6이죠. 7, 8, 9, 1, 2, 3, 4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면 돼요. 여기 4니까 5, 그지? 6, 7, 8, 9, 1, 2, 3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안 되는 분은 1, 2, 3, 4로 쓰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고 1, 2, 3, 4, 5, 6, 7, 8, 9 요거만 쓰세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암검살이라는 살이 붙고요. 여기에 팥살이라는 살이 붙어요. 중궁에 사가 왔죠. 요거의 자리가 여기죠. 자 보셔. 사가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럼 요게 사의 자리야. 요 자리가. 그러면 요 사의 자리에 암검살이 탁 가서 붙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일이 왔어. 일의 자리 여기지. 여기 암이 붙는 거야. 이게 하나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사가 왔으니까 암이 여기서 붙은 거예요. 여기 묘가 있죠. 얘랑 유랑 충이죠. 묘유충. 그럼 요 충하는 자리에 파가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구성의 자리에는 암이 붙고 중궁에 있는 거예요. 지지의 충 자리에는 파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 됐어. 그럼 요것밖에 없어. 살이 구성학은 딱 세 개밖에 없어. 살이 나쁜 살이 딱 세 개밖에 없다고. 이 중에서 오암 그러니까 오암파 세 개가 나빠요. 오암파 세 개가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연운사를 어떻게 보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아까 사록 있었죠. 누구지? 여기신가? 여기는 여기로 갔죠. 중국에 갔어.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운세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간 궁의 운세로 산다 그랬죠? 아까 중국 뭐라 그랬어? 답답하고, 그죠? 실수하고 미스한다 그랬죠? 올해 뭔 일을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어찌 공부하셔야지. 공부는 나쁠 게 없잖아. 그지? 응? 그래서 올해 공부하셔야 돼? 또 내 자리엔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한번 보고 여기를 한번 봐. 그리고 이게 원래 내 자리야. 사의 자리잖아. 거기엔 삼암이 왔죠. 새롭게 뭘 하면 암검살이니까 피해를 입는다 이 말이야.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는 답답하고 죽음이고 그 다음에 실수 미스예요. 이런 거고 암은 암검살이라는 것의 준말인데 어두운 칼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두운 칼. 근데 어두운 칼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딱 때려요. 칼로 날. 그럼 나 어떻게 돼?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다치면 뭐가 나가요? 돈 나가죠.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입는다. 파는 요건 충이야. 충. 아까 충이었죠. 묘유충. 그러니까 충돌해서. 자,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충돌을 하면 쌈박질 벌어지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이런 거예요. 그죠? 요거 세 개가 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런 거 있으면 안 해야지. 그래서 사의 운명을 보면 그러니까 사인은 2023년도에 사인은 중앙에 있죠. 중궁에 있죠. 플러스 삼암이 있는 거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동해라 그러고 요거를 피동해라 그래요. 무슨 말이야? 동해는 무슨 말이고 피동해는 무슨 말일까? 동해. 같이 해 모였다. 이 말이야. 누구랑 누구랑. 사랑 중궁이 같이 모였다 이 말이야. 사가 중궁에 가서 모인 거야. 그지? 그럼 사가 중궁이라는 궁에 갔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잖아. 그럼 중궁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럼 중궁의 뜻이 뭐야?
막히고, 그죠? 답답하고, 실수하고, 미스하는 거니까 올해는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삼암은 뭐야? 삼은 요기에 있는 건데, 아까 여기 묘라 그랬죠. 자, 직금이 묘월이죠. 직금이. 아, 직금이 인월이다. 아직 묘월이 안 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인월인데, 묘월에 가면 어떤 게 생길까요? 묘월에 가면? 아니, 식물로 한번 생각해 보셔. 묘월에 가면, 새싹이 나요, 안 나요? 새싹이 나는 거야, 새싹. 새싹이 나고. 동물들도 겨울잠 자다가 이때 깨어나요. 그럼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서 봄이야. 우리 봄이라는 계절이 그렇게 해서 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야. 새로운 것들이. 겨울에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야. 우리 계절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예요? 봄이 가장 좋지. 왜 봄이 좋을까? 생명력이 막 보이고, 그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걸 할까 안 할까? 삼이 오면. 새로운 걸 하면 딱 뭐라고 써 있어? 암이 딱 걸렸잖아. 그죠? 내가 답답하고 지루한 마음에, 답답하고 지루한 마음에 새로운 일을 벌리면 바로 피해를 입는다. 피해를 입고 싶으면 하셔야지. 그죠? 예? 그러면 이 새로운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안 되고, 내 있는 데다가 옆에다가 또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하나 더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올해 운수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중국에 간 사람이 최고 운세가 나빠요. 그죠? 또, 우리 선생님은 3이죠. 그럼 여긴 어떻게 봐야 돼? 3은, 3인은 어디로 갔어? 손궁에 갔잖아요. 손궁에 가서 암을 만났어. 그지? 그 다음에 내 자리는 어디야? 여기잖아. 그래서 2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손궁이, 요 궁이, 아직 뭐 뜻은 안 했는데, 자, 아까 여기를 제가 그랬죠. 거래를 하거나 교제를 한다 그랬지? 장려가 있어서. 거래, 교제를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손궁이 암이니까. 거래, 교제를 하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오잖아. 2는 1이라고 볼 수도 있고, 1. 그럼 2를 하거나 거래, 교제를 하면 피해를 입는다. 그럼 역시 안 좋죠? 그죠? 원래 여기 운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오는 거야. 예? 본인도 모르게, 아, 올해 운세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온다, 이 말이야. 공부하러. 예, 공부하러. 할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선생님은 뭐였지, 아까? 1입니다. 1. 개묘생이었었나? 네. 예. 1은 어딨나 보는 거죠. 여기 왔죠. 여기. 곤궁에 왔잖아, 곤궁에. 곤궁에 왔고, 내 자리는 뭐가 있어요? 9가 있죠. 그지? 1의 자리잖아, 여기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 102는, 그지? 곤궁에 갔고, 1이 곤궁에 갔으니까, 내 자리엔 9가 왔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곤궁은 1이야, 1. 9는 학문이죠. 또는 학문도 되고, 뭔가 밝혀지는 것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뭔가 밝혀지는 일을 한다? 학문에 대한 일을 한다? 뭐 하세요, 혹시? 현재? 지금 실업급여 이제 끝났어요. 그럼 또 일을 해야 되겠네? 예. 그죠? 그 곤궁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시면 되겠지. 그죠? 구가 공부야. 예. 학문 공부. 그지? 그니까, 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선생님, 아까 2. 2는 딱 보는 거야. 2는, 자, 어딨어, 내가? 여기 왔잖아. 진궁에 왔잖아. 진궁은 아까 새롭게 뭘 한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내가 새롭게 뭘 한다 그랬잖아. 여기 2가 요 진궁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내 자리에 뭐 있어? 1이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이분이 현실적인 거를 새로운 일을 한다. 새로운 일이니까 개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1이 오면 요게 1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잖아. 그럼 아까 겨울이라 그랬죠.
겨울에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죠. 고난이 온단 말이야, 고난. 근데 요쪽으로, 그러니까 일을 또 다른 걸로 하면 학문 연구가 돼. 그러니까 이쪽 우리 역학이나 이런 쪽에 학문을 시작하시면 좋다 이 말이야. 그치? 지금 뭐 하세요 선생님은? 예? 백수면 공부하셔야지 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거야. 또 우리 선생님은 아까 뭐였지? 7이었죠. 7을 한번 또 볼게요. 7위는 어디 있어? 7이 간궁에 있죠. 그 다음에 내 자리가 여기야. 6파야. 그치? 그러면 간궁은 무슨 궁이냐 하면 변화하는 궁이야. 뭔가 변화를 하는데 크게 하면 깨진다 그죠? 여긴 또 뭐 하십니까? 현재? 학생? 뭐 어디 대학원 학생? 아니면 박사과정? 그러면 올해 뭐 혹시 박사학위를 받는 해인가요? 아니죠. 올해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6이 깨졌잖아. 6이 뭐야? 6이 학교, 뭐 국가 이런 게 다 6이야. 그럼 6이 깨졌는데 박사학위를 올해는 못 받으셔? 그럼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셔야지. 올해 뭐 크게 벌리면 안 돼, 여기는. 6이 크게 확장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팥살 먹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하셨나? 우리 여기 새로 막 들어오셨는데? 아, 이따가? 예,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3은 어떻게 해요? 예? 3. 아, 3 나빠. 안 좋아요? 예. 거래 관계가 여기 아까 썼잖아. 손궁의 암에 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궁의 암을 먹었으니까 손궁이 거래, 장사, 교제잖아요. 근데 이게 교제가 자꾸 안 되는 거야. 이게 피해를 입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자리에는 내 자리 2가 왔잖아요. 이게 1이잖아. 그러니까 일도 잘 안 되고 거래, 장사, 교제도 잘 안 되고 하는 궁이에요. 예, 올해.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하게는 아심하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안 살을 순 없잖아, 그죠? 안 살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요런 암 같은 걸 제거하면서 사셔야지, 그지? 내가 거래를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걸 또 경쟁업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을. 일을 친구니까 경쟁업체라도 볼 수 없어. 경쟁업체가 자꾸 뭐 생긴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명을 아시고. 그러니까, 친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셔야지 뭐, 알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안 어려운 거야? 아니, 만약에, 이제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 각 궁의 뜻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다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라고, 이게.